예, 이번 시간은 그 현금흐름 분석 14판입니다. 14판. 요 색깔이고요. 1장을 보기 전에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가 또뭐 어떻게 생겼는지. 목차 보시면은 현금흐름 분석의 기본 개념, 현금흐름 표. 뭐 4장의 현금흐름 분석. 5장도 뭐 현금 수지 분석, 표 분석. 6장은 이제 분식이 나오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 뭐다 현금흐름표를 배운 다음에 분석을 하고, 뭐 분식회계를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마지막 7장이 현금흐름의 추정입니다.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까지 해서 뭐 내용이 다양하죠. 회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현금흐름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뭐 강의를 또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뭐 12시간, 13시간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쉽습니다. 고정될 것 같아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야? 한 거의 뭐 불어금 빼면은요, 500페이지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 거의 뭐 500페이지 육박하는 정도, 뭐그 정도입니다. 예, 봅시다. 얼마나 어려운지 해봐야 알겠죠. 페이지 2페이지를 봅시다. 현금 흐름 분석이 이제 기본 개념이고 1절에서 분석의 기초. 이 책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굵은 세로 돼 있다는 거. 아우, 좋아요. 또 굵은 색이 잘돼 있죠. 뭔 얘기냐? 거의 뭐 굵은 색 글씨 말하는 거예요. 굵은 색 글씨만 봐도 시험에 다 대비가 될 정도로 잘 체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뭐 빗줄 그을 필요도 없는 거, 다돼 있으니까. 물론 이 와중에서도 또 굵은 색으로 안돼 있는데 중요한 데도 있고, 굵은 색돼 있지만 쓸데없는 데도 있겠죠. 제가 알아서 강의할 테니까 역시나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강의하는 부분을 잘 체크하자. 너무너무 귀찮으면 굵은 색만 잘 보자. 근데 굵은 색 중에도 안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잘 체크하세요. 역시나. 봅시다. 의의. 아, 현금 흐름이라. 뭐, 현금 흐름이 뭐, 현금 흐름이죠. 뭐,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뜻한다. 오케이. 알겠고. 또한, 그럼 현금 흐름 분석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어떠한 원천으로부터 현금을 조달해서 어디 용도에 현금을 운용했는지 검토해서 그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지금 두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현금흐름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기록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금흐름 분석을 현금 흐름표를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갖고 시험을 낼게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그냥 처음이니까 써놓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기업의 지급 능력 분석. 역시 굵은 색 부분 봅시다. 유동성이라. 자산을 단기간에 현금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유동성이 뭐예요? 현금화 속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현금화 속도가 유동성이고요. 유동성은 특히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아,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게 유동성이기 때문에 단기 지급 능력, 다시 말하면 단기 채무 지급 능력, 유동부채 지급 능력을 보려고 유동성이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뭐 용어 밖에는 뭐 나온 게 없네요. 그 용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두줄 밑에부터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읽어드릴 텐데,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불필요한 거안 읽어드릴 텐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흘러와서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금 흐름표가 안 중요했고 뭐 없었던 개념인데, 이런 것들의 지표들이 중요하지 않고 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럼 4페이지 마지막에는 뭐 현금 흐름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그 앞에는 뭐 하겠어요? 이런 지표들. 예를 들어서 뭐 유동비율, 당좌별 이런 지표들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을 겁니다.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줄 밑에 진짜 그런지 봅시다. 초기의 금융기관.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는, 그렇죠? 옛날 옛적에 유동자산의 현금화 속도하고 현금화의 확실성에 중점을 두고 유동비율, 당좌비율, 총자산 대비 운전자본 비율 등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지급 능력을 평가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그런 거 갖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진짜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자. 그 다음 단락에 유동비율은, 일단 유동비율 기억나세요?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고,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갚는 능력이지 않냐. 그래서 역시 어떤 뭐 자금과 관련된, 현금과 관련된 어떤 지표가 되긴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한번 볼까요? 한줄 밑에 중간부터
이를 기업 간에 비교하거나 과거의 기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 이제 지금 유동 비율이 왜 문제점이 있냐?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단락에 유동 비율의 큰 문제점은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빡시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재고 자산의 현금화 속도하고 현금화 확실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니, 유동 자산이 1년 안에 들어오는 자산입니다. 1년 안에 들어오는 자산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안에 돈이 들어오느냐?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약속한 거잖아요. 결산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게 유동 자산인데 실질적으로 1년 안에 현금화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 하나 예시지만은 재고 자산 같은 거는 1년 안에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재고가 쌓이고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을 게못 된다. 유동비를 믿을 게못 된다는 얘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고 자산을 제외한 당좌 자산과 유동 부채를 대비하는 당좌 비율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있었는데 재고 자산이 문제가 생겨서 당좌 비율이 생겼잖아요. 당좌 비율 뭡니까? 다 옛날에 공부한 거니까 필기 안 해도 되겠죠?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뜻은 당좌 자산으로 유동 부채를 갚는 능력이다. 왜 생긴 거예요? 재고 자산이 유동성이 애매하지 않냐? 현금화 속도? 아, 너무 불확실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좌 비율이 생겼고, 그럼 또 어떻게 나오겠어? 근데 또 당좌비율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쭉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당좌비율이 사용되지만 이 역시나 매출 채권의 현금화 속도의 현금화 확실성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말로는 몇번 얘기한 거지만 유동비율 때문에 생긴 게 문제가 있어서 당좌비율이 생겼고 당좌비율이 문제 생겨서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죠. 뭐 구체적인 것까지 뭐 빡시게 하실 필요 없지만은 이거 재고 자산 현금화 속도 느리지 않냐? 애매하니까 빼고 보자. 그게 당좌비율이고 그럼 그놈도 매출 채권 같은 여러 가지 계정과목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현금화되냐? 외상과 거래처가 안 주면은 매출 채권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다 문제죠, 뭐죠? 하여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쭉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세 번째 줄 굵은 색부터 봅시다.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그 밑에 줄에 중간에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분석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왔으며 지금까지 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현금 흐름표하고 별도로 현금 수지 분석표 또는 현금 순환 분석표를 작성해서 지급 능력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문제가 있으니까 현금 흐름표 보자. 그리고 이걸 이제 보완해지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현금 수지 분석표. 그리고 현금 순환 분석표. 이건 뭐냐? 요걸 이제 변형한 거예요. 변형해서 쓴 겁니다. 누가? 금융기관. 변형.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이 되겠죠. 은행이 일반 현금으로 표를 야 요것도 못 믿겠다. 못 믿겠다라기보다는 요거 좀 자료가 애매한데 자기 구미 맞게끔 은행들 구미 맞게끔 좀 변형해서 쓴 겁니다. 나중에 다 배우겠죠. 요걸 다 배우고 나서 이걸 좀 간단하게 뭐 배울 겁니다. 그럼 또 나중에는 요세 가지 뭐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배우겠죠. 지금 쭉 전체 얘기는 요약하면 요것만 남는 겁니다. 두 페이지 요약하면 요것만 남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이제 세 페이지를 봤는데 시험에 낼게 있을까요? 낼려면 내겠지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 했냐? 그러게요. 우리는 수험생 강의니까 안 해도 됐었지만 그래도 첫 페이지부터 막 제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뭐 현금화폐의 의의, 뭐 발전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것이지 중요한 건 없었다. 5페이지 현금화폐 발전 당연히 안 중요하죠. 패스. 6페이지 갑니다. 2절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배운 개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원래 수익비용 개념이죠. 수익비용을 어떻게 하자? 현금주의에 따라서 하자. 돈이 들어올 때 수익, 돈 나갈 때 비용. 그게 현금주의입니다. 발생주의 뭐예요? 맨다 옛날에 배운 개념이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발생주의는 수익비용 어떻게 하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수익비용 기록하자.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 우리 뭐 재화는 인도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잖아요. 하지만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수익을 인식했어. 하지만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 게 발생주의죠, 뭐. 우리는 뭘 채택한 겁니까?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모든 재무제표는 다 발생주의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현금으로 표현은 현금주의죠. 그래서 발생주의의 어떤 더 문제점이 있으니까 현금주의를 또 채택해서 부수적으로 재무제표를 하나 더 만든 것이고 그게 현금으로 표가 되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흑자도산이다라는 말을 한번 쓴 적이 있었죠. 물론 이 강의 때 말고 그 다른 강의 때 재무분석에서 흑자도산 뭐라고 했었습니까? 흑자, 이익 관점에서 흑자인데 도산, 현금 관점에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흑자도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도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이 좋지 않아서 부도나는 것이지 이익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왜 관련 없어요? 이익은 발생주의니까 발생주는 그냥 약속한 거잖아요. 물건 외상으로 팔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고 이랬을 때 이익을 잡고 뭐 이러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은 완전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생주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진실한 이익 발생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은 현금주의는 또 도산과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현금도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쭉 써 있겠죠. 몇 페이지 걸쳐서 확인하러 갑시다. 첫 줄, 오늘날 모든 기업의 회계 장부는 복식부에 따라서 기록되며 알고 있죠? 발생주 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에 따라서 작성되기 때문에 현금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발생주, 현금주는 수익비용을 어느 시점에 인식하는지 구분하는 거죠. 제가 다 얘기한 거잖아요. 발생주, 현금주는 다 수익비용 개념이라고. 1번, 현금주. 현금주란 이것도 얘기한 겁니다. 현금 수취했을 때 수익, 현금 지급할 때 비용 인식하는 거다. 그래, 네가 얘기한 거지. 사례 1-1 보겠습니다. 사례 1-1은요,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위 사례에서 현금주의 손익을 계산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건 시험용이 아니고요. 그냥 개념 이해용일 뿐이다. 이런 거 시험 내면은 얼마나 유치해요. 1-1 한번 볼까요? 상품을 5만 원 주고 현금 사가지고, 상품을 5만 원 주고 사서요. 현금 주고 사서 외상으로 팔았대. 돈은 X2년도에 받았답니다. X1년 중에 판관비가 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답니다. 현금주의 손익은 현금만 보면 되겠지. 언제 돈 받았어요? X2년도 10만 원. 그래서 X2년도에 매출이 10만 원이고 X1년도에 현금 주고 5만 원 주고 상품 샀으니까 그 5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판관비 X1년도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익 계산하시면 1년도는 마이너스 6만 원, 이익은 플러스 10만 원. 하지만 그거는 현금주의 개념에 따른 손익인 것이고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죠. 그럼 발생주의 봅시다. 그럼 발생주의 개념 배운 다음에 방금 요 사례 갖고 또 발생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사례를 구성했을 건데 그건 다음 페이지 써 있겠죠. 발생주의 봅시다. 발생주의란 기업의 수익 비용의 인식에 있어서 현금의 수출이나 지급과는 관계없이 어떤 거래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 또는 그 시점에 속하는 회계기관에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뭔 얘기입니까? 그대로 제가 설명한 그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수익비용 기록한다. 그 뜻 자체는 별거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건 발생주의는 현금주의가 아닌 나머지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다. 돈이 들고 나갈 때 수익비용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수익비용 인식하자. 그 발생주의가 왜 좋은데 그게 이제 두 줄 써 있죠. 발생주의 회계는 경제 활동의 발전에 따라서 진실된 기간 손익. 어우 우리 회계책에 지금 진실주의 한 말이 써 있어요. 정말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기다. 이게 진짜 얘기가 아니냐. 진실된 기간 손익 즉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채택된 회계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이익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현금주의라면은 분식회계가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지금 아직 안 팔았는데 거래처한테 돈부터 받았어. 매출 잡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장난질을 많이 칠 수 있으니까 현금주의를 채택 안 하고 발생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은 것이고 발생주의는 보시다시피 그럼 진실한 이익과 관련된 거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방금은 봤던 그 사례 가지고 X1년도에 발생주에 따른 손익을 기록하면 다 한 것 같다. 전부 다 X1년도에 수익비용 기록하잖아요. 왜냐면 재화는 인도 기준에 따라서 X1년도에 10만원, 그 다음에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X1년도에 매출원가 5만원. 상황 자체는 아시죠? 5만원 사서 10만원에 팔았다. 그리고 판관비 만원 했어요. X1년도에 수익비용이 다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봤는데
처음으로 그래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등장한 거죠. 그 6페이지부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봤자 현금주의, 발생주의 뜻, 그리고 발생주의가 진실한 이익이다. 뭐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떠드는 거야? 한 15분 넘게 떠들었나? 15분 넘게 떠들었는데 나올 수 있는 게뭐한두줄 또는 세줄 정도였던 겁니다. 현금주의, 발생주의 뜻. 또 심지어 그거는 이미 옛날에 배운 거야. 그 다음에 발생주의가 진실한 이익이다. 그 문장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됐죠? 허무하지,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나올 게 3개밖에 없는 거야. 8페이지에 또 굵은 새. 발생주의에 근거한 단기 순이익은 진실한 기간 손익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나왔네. 그렇죠? 진실한 이익이다. 현금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당연하지. 현금 흐름은 팩트, 현금 아니겠습니까? 현금주랑 발생주는 당연히 다르다. 그럼 뭐 문제점이라 뭐 문제점인 것이죠. 뭐 됐고요. 3절 갑니다. 자금의 개념. 자금이 뭐 돈이죠. 뭐 돈인데 개념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건데요.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금이고 한번 제목부터 볼까요? 11페이지는 순운전 자본. 이것도 자금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13페이지 총재무적 자원도 이제 자금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의 자금이 써 있는데, 우리는 그세 가지 측면에서의 각각 뜻을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그 각각에 해당되는 개념인지까지. 뭐, 하여튼 뭐 뜻을 아시면 되겠다. 근데 현금은 그나마 익숙한 겁니다. 옛날 옛적에. 기업회계 기준할 때다 공부한 거거든요. 까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현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현금은 아시다시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그럼 요 책도 뭐 현금이 쭉써 있고 현금성 자산 쭉써 있는데 옛날 옛적에 다 공부한 거고 잘써 있으니까 눈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1번 제목의 두 번째 줄 중간 끝에 통화하고 통화가 뭐야? 지폐 주화, 지폐 주화, 지폐하고 주화. 타임 발행 수표에다가 그냥 뭐 각종 수표 하시면 되겠지. 각종 수표도 그래, 현금이지. 배당 증권이란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우리가 흔히 뭐 배당급 지급 통지표라고 합니다. 배당급 지급 통지표. 배당금 받아가라 이거지. 우편으로 날라와요. 배당금 받아가세요. 이렇게. 그것도 현금이다. 뭐다 회계에서 배운 거예요. 송금환 증서라고 잘안 나오고 보통 우편환 증서 이렇게 나오죠. 우편환 증서. 아, 그런 식으로 통화 대형 증권이 있는데, 그럼 통화 대형 증권이 뭡니까? 언제든지 통화라고 바꿔 쓸수 있는 것이다라고 옛날 옛적에 배운 겁니다. 저 배웠다고 여러분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배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언제든지 통화라고 바꿔 쓸수 있는 것, 그게 통화 대형 증권이죠. 그럼 굳이 구분하면은 통화하고 그 타임 발행 수표, 그 타임 발행 수표부터 거기 송금만 증서, 거기까지가 통화 대형 증권이겠죠. 그다음에 둘째로.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걸 이제 싸잡아서 뭐라 합니까? 요구불 예금 이렇게 하죠.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고 해서 요구불 예금도 다 현금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현금이고요. 안중이하니까 쭉써 있는 거 눈으로 본 겁니다. 이번 현금성 자산인데 옛날에 이렇게 배웠었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 그게 현금성 자산의 정의죠.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안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이 현금성 자산이다. 그러면 일단 거기 셋째로 현금성 자산 포함한다 해서 공식 보세요. 통화 대형 증권,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굳이 또 구분하면은 통화부터 요구불 예금까지 밑줄 긋고 현금이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 또 별도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금성 자산인데 이미 설명드렸어요. 포인트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보시죠.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 핵심은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그거죠. 앞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쉽다. 아니, 보통 예금, 거래 비용이 어딨어? 그냥 은행 가서 돈 뽑으면 되는 거지. 응? 또는 계좌이체가 돈 뽑으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없잖아요.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그런 리스크, 그런 위험도 뭐 경미하다 또는 거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걔네들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 도래고 다 옛날 옛적에 공부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굵은 색과 세 번째 단락에 굵은 색이 있는데 방금 이미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읽은 건또 읽을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동글뱅이 1번, 2번, 3번에서 현금성 자산의 예시가 나오는데 그래봤자 뭡니까? 취득일부터 3개월, 그두 개만 체크하시면 되겠지.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래 도래되는 채권, 뭐 상한 우선주, 그리고 환매체인데 3개월 이내에 환매체 돼 있으니까 전부 다 3개월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현금으로 표는 자금 개념을 위해 현금으로 간주해서 작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현금으로 표는 지금 자금의 세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현금으로 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현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에 대한 자금의 개념, 걔네들은 그냥 이론적인 얘기겠지. 현금으로 표에 등장하지 않는 그냥 이론적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1번은 잘 아는 거니까 익숙한데 2번, 3번은 이제 배울 걔네들은 잘 모르는 거지. 그럼 두 번째 개념 뭐냐? 순운전자본. 야,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배운 적 있네. 중간 위에 공식이 하나 딸랑 나오잖아요.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해서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동자산이 100이야, 유동부채가 80이야. 그럼 20의 순운전자본인데 뭡니까? 여유자금이죠, 뭐. 1년 동안에 100의 현금이 유입되는데 80이 나가, 그럼 20의 현금이 남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순운전자본인데 정확한 뜻은 뭐냐? 읽어봅시다. 운전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우리가 운전자본 또는 총운전자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운전자본 또는 총운전자본은 유동자산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도 써 있죠. 재무분석책에. 사람에 따라서 재무분석책을 공부 안 하고 이걸 먼저 공부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처음 보는 단어겠죠. 그 유동자산은 뭔데? 알죠.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이다. 뭔 얘기입니까? 영업활동에 필요한 돈. 1년 안에 100의 현금이 유입됩니다. 이거 갖고 장사할 때, 영업할 때 필요하다 이거죠. 생활비 말하는 거 생활비. 운전자본 또는 운전자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운전자본은 여기는 뭐안 나왔지만 총운전자본 이렇게도 하고요. 또는 운전자금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이 영업활동하는데 필요한 돈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1년 안에 현금화되는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이런 식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금에 대응되는 용어로 시설자금을 사용하는 데서 알수 있듯이 운전자금은 어디에 쓰이냐? 재료 구입하고 제품 생산하고 판매에 소요된다,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떤 생활비가 쓰인다는 얘기인데요. 두줄 밑에 순운전자본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인데 그럼 걔는 뜻이 뭔데? 의의가 뭔데? 순운전자본은 말 그대로 운전자본 어떤 순수한 금액이겠죠. 유동부채를 지급하고도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거나 단기 차입금 상환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을 가진다. 하여튼 회계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조금 덜 어렵게 하려면은 야, 저거 내 돈이야. 그럼 딱 느낌이 어느 정도 가요. 그럼 100에 현금이 들어오는데 80이 나갔어, 유동부채가. 그럼 20이 뭐예요? 영업활동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돈이다. 여유자금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면 그돈 갖고 여유자금 있으니까 단기 차입금 상환할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이 생활비, 내가 만약 월급을 500을 받았는데 450만 원이 생활비 나갔어. 그럼 50만 원 갖고 뭐, 부채 갖고, 아니면 추가 생활비 쓴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거든. 아하, 별거 없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첫줄 봅시다. 이처럼 순운전 자본은 영업활동과 매우 밀접한 작은 개념이지만, 지급 능력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즉,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은 유동성이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갖고 어떤 자금의 개념을 삼고 있는데, 자금 개념을 삼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왜? 하나 예시지만 재고자산 현금화 되는 거냐? 아유, 재고 현금화 속도 굉장히 느리지 않냐?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유동자산 할때그 재고자산, 에 별로 안 좋은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예시인데 어차피 두줄 밑에 선수금은 미래 현금 지급이 일어나지 않는 부채다. 그러니까 부채는요, 대체로 미래 돈이 나가죠. 거의 95% 이상은 미래 돈이 나가죠. 하지만 선수금 같은 거는 미래 돈이 나가서 부채가 아니죠. 선수금은 미래의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채잖아요. 계약금 받은 게 선수금이고 이 계약금 받은 게왜 돈이 나가? 안 나가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미래 재화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금은 돈이 안 나가는 부채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급 능력 평가인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 가지고 지금 뭐 자금 개념, 어떤 현금 개념을 쓰고 있는데 유동자산에 재고자산 문제 있지 않냐, 유동부채에서 선수금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하는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이건 뭐 외울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한 순운전자본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하면은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에 과대하게 투자되는 경우에도 유동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 능력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재고 자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 자산에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 있는데 재고 자산이 문제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아, 재고 자산 많으면은 잘 안 팔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재고 자산 많으면 유동 자산이 많아서 순 운전 자본이 커지고 그럼 자금 여유 돈이 많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재고 말고 이번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요. 매출 채권이 크면은 매출 채권 회수가 잘 안 돼서 매출 채권 큰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순운전자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좋은 거다. 어? 유동자산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시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 뭐 나온다 해도 문장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죠.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이 크다고 단기적인 지급 능력이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페이지 보시죠. 12페이지 그림은 뭐 참고용인데요. 그냥 한번 봅시다. 그 영업활동 순운전자본, 그 순운전자본 방금 배웠죠?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고놈하고 이 단기순익하고 그래프가 좀 유사하게 흐르네요. 그 여기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고놈하고 맨 밑에 있는 그 좀 그래프 좀 이상하게 꺾이네 있죠, 그렇죠? 영업활동 현금흐름. 우리가 뭐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이제 본업과 관련된 현금흐름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현금흐름 표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제 기업이 지금 어려워질 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먼저 안 좋은 징후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밑에 쭉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 기업이 부도 위험성이 높아져서 굉장히 어려워. 근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미리 안 좋게 표시가 된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당기순익 또는 순운전자본이 꺾이지 않냐 이거죠. 그럼 결국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어떤 중요성, 뭐랑 관련된 기업 도산과 관련된 어떤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된다. 뭐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그림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림을 봤으니까 제가 뭐 그림을 안 봐도 상관없었는데 그림 봤기 때문에 관련된 문장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끝에 그림에서 보듯이 동사에, 그렇죠? 이 회사에 당기순익하고요 순운전자본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이미 도산하기 5년 전부터 나빠졌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75년도 이때 이제 기업이 도산하고 뭐 부도가 났는데 그 전에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미리 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이제 이미 도산하기 5년 전부터 나빠졌음을 보이고 있고 2년 전은 이제 급속하게 안 나아졌지 않냐. 참고의 그래프겠죠. 13페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순운전자본 뜻이 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쭉 뭐 이렇게 저렇게 읽어드렸지만은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가 되겠고 뭐 추가적인 어떤 영업활동의 어떤 현금흐름이다 또는 어떤 단기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여윳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3페이지 총 재무적 자원은 우리가 평상시 뭐 쓰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용어인데 그럼 총재무자본은 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총재무 관점에서의 자금은 자산부채자본이다라고 써보세요. 자산부채자본. 간단하니까 뭐 필기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총재무 관점을 아직 안 배웠는데 총재무적 관점에서 자금은 자산부채자본을 의미한다. 그래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총재무적 자원은 현금과 순운전자본뿐만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자금 개념이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산,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자금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은 자금의 변동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굉장히 뭐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을 투자했어. 그럼 차변에 자산,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 자산의 변동이 있는 게 현금 변동과는 관련됐구나.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이 변동됐어? 예를 들어서 부채로 조달했어? 주식으로 조달했어? 했을 때 부채 조달하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 사채. 그 다음에 주식 조달하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현금은 수반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은 자금의 변동으로 간주한다는 얘기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수반하지 않냐라는 그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다. 기업의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표시가 되는데 이 경우에 재무 상태표의 대본 항목인 부채 자본의 합계는 자금의 조달 상태를 표시하고 차변 항목인 자산은 자금의 운용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됐죠? 알고 있잖아요. 부채 자본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이고 자산은 어떤 그 조달된 현금 갖고 자산 운용하는 것, 자산 투자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 가지의 뜻을 아시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모든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서론입니다. 이게 무슨 현금으로 표현 지금 이런 정도 느낌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진정한 현금으로 표현 아직 배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해가 안 되고 이래야지 그때 이제 아 현금으로 배우는구나. 지금은 뭐 자금이 뭐냐 이론적인 관점에서 뭐세 가지 용어 배운 거뭐그 정도기 때문에 이제 14페이지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14페이지 처음으로 이제 그좀 중요한 게 나왔네. 그나마 그러니까 1장에서는 14페이지의 현금하고 비현금 거래. 다시 말하면 그 그림 1-2에 정리되어 있는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 보시면 현금 거래가 있고 비현금 거래. 느낌은 딱 오죠?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데 현금 수반하지 않았다. 비현금 거래. 근데 그 비현금 거래가 또두 개야. 비현금 손익 거래. 그러니까 수익용이 발생했는데 현금을 수반하지 않았다. 그 비현금 손익 거래고. 그러면 비현금 교환 거래는 수익용 개념은 아니겠죠? 뭔지는 좀 이따가 해봅시다. 어쨌든 요세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비현금 거래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다음 중 현금 거래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비현금 거래도 또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중 비현금 손익 거래가 인 것은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비현금 교환 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 첫 번째 15페이지. 현금 거래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을 동반하는 거래를 말한다. 오케이, 당연한 것이죠. 그럼 현금으로 분석은 현금으로 표 나타난 현금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이, 이것도 별거 없고요. 2번, 비현금 손익 거래 봅시다. 이미 얘기했듯이 두 번째 단락의 굵은색. 비현금 손익 거래는 수익비용이 발생했으나 현금의 변동이 없는 거래다. 오케이. 그 손익이 수익비용을 한꺼번에 말해서 손익이라 하는 거잖아요.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니까. 물론 이익이 많이 쓰면 손실이고, 그래서 이 손익이라는 게 이익 손실을 한꺼번에 말한 것이고, 그 손익이라는 개념 자체는 결국 수익비용 처리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뜻은 그건데, 그 다음 단락에 예시가 나왔죠. 그럼 예시는 외울 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거지. 말했잖아요. 다음 중 비현금 손익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그 예시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표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어렵다. 우리는 아직 내용이 어려운 걸못 느꼈어. 계산 같은 거안 해봤고, 아직 머리를 뭐 이렇게 뭐 굴리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직 못 느끼겠는데, 두 번째는 그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회계지식이 다 튀어나옵니다. 야, 감가상각비 분기 어떻게 되지? 야, 퇴직급여 분기 어떻게 되지? 진법 분기 어떻게 되지?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정리가 안 됐을 텐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모든 개정 과목 다 튀어나오니까 당연히 어렵고, 두 번째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래서 얘네들 한번 분개를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또 필기하면은, 바보같이 필기하면은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감가상각 분기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오케이. 그러니까 비현금 손익거래 맞네. 두 번째, 무형자산 상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뭐 개발비 등. 이렇게. 퇴직급여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결산 시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세개 얘기했는데 셋 중에 두 개를 못 알아들어. 아,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갈구는 게 아니라 많이 정리가 안 됐다.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 세개 중에 두개 알아먹어야지. 감가상각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무형자산 상각할 때 분개가 차분의 무형자산 상각비 때문에 개발비 등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먹어야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진법 손익은 차변의 진법 적용 투자 주식, 대변의 진법 이익,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물론 그 진법이라는 것은 우리 연결 재무제표를 공부하셨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연결 재무제표 우리 특수회계가 아니라 그 결합회계 쪽에서 배우잖아요. 책으로 보면 연결 재무제표, 하여튼 결합회계에서 진법 배울 텐데, 차변의 진법 주식, 대변의 진법 이익. 외화 환산 손익은 뭐 여러 개가 되겠지만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뭐 이런 거니까요. 재해 손실은 차변의 뭐 재해 손실, 대변의 뭐 건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 비용을 수반하지만 현금 수반하지 않았네. 수익 비용이 있는데 현금 수반하지 않았네. 그게 비현금 손익 거래다. 됐죠? 그 비현금 교환 거래 뭔데? 아까 제가 말로 했는데 잘써 있죠? 현금의 변동이 없다. 비현금이니까. 근데 뭐요? 손익 계정 변동도 없대. 그게 비현금 교환 거래다. 역시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끝에 비현금 교환 거래는 현금으로 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분석의 대상은 아니다. 아니 당연히 현금으로 표 공부 안 해봤지만은 현금으로 표는 현금 흐름을 나타낸 표기 때문에 그 비현금 손익 거래든 비현금 교환 거래든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비현금 교환 거래는 맨 끝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비현금 교환 거래는 중요시 주석 기재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현금 교환 거래는 중요하다면은 주석 기재 사항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아까 비현금 손익 거래는 주석 기재 이런 얘기 없었죠?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 비현금 중요한 비현금 교환 거래가 뭐냐 거기 써 있죠. 그럼 이것도 이제 분괘 갖고 떠올리셔야지. 현물 출자로 유형 자산 취득 혜택. 그럼 차변에 현물 출자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자, 주식 발행이죠. 그럼 걔는 일반적인 주식 발행은 현금 출자잖아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현물 출자는 차변의 뭐 토지 또는 건물, 대변의 자본금. 현물 받고 주식 준다. 맞네. 현금 수반 안 하고 수익 비용 없고. 두 번째, 유형 자산의 연불 구입과 연불 매각. 연금, 연불이 뭐요? 연기해서 지불한다. 연불 매각은 뭐 연기해서 판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로 구입하는 게 대표적인 연불 구입이고, 장기 할부로 파는 것이 연불 매각인데, 굳이 분괘 안 떠올려도 되겠죠? 당연히 역시 수익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왜? 하나만 해볼까요? 그럼 만약에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샀어. 장기 할부로 샀어. 기계장치 장기 할부로 샀어. 자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장기 미지급금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수익비용 없고 현금 수반 안 하는 거 맞잖아요. 무상증자, 무상감자. 역시 뭐 붕괴를 떠올려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주주랑 거래하는 자본거래에서는요, 수익비용이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차변에, 그러니까 증자니까 대변의 자본금이고요. 차변에는 뭐 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입니다. 그 벌써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현금으로 표를 지금 공부할 짬밥이 안 되는 거야. 잠깐 끊고 기업회계 기준을 빡시게 공부하셔야 돼. 기업회계 기준, 뭐 특수회계, 뭐 연결 재무제표, 뭐다 있잖아요. 다 튀어나오죠. 다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특히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업회계 기준. 거기를 잘 해놔야 다른 것들이 잘 이해되는 겁니다. 특히 현금으로표는 기업회계 기준이 잘돼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상감자, 차변의 자본금, 대변의 감자 차익입니다. 역시 이것도 다 분개하시면은 알 수가 있겠다. 주식 배당은 차변의, 그러니까 배당이니까 대변의, 다시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자본금입니다. 전환사채 전환은 뭐 퉁쳐서 얘기하면 차변의 전환사채 대변은 자본금입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개념을 다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 설명하는데 5분씩 걸리는데 완전히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기본 실력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차변의 전환사채 대변의 자본금. 건설 중인 자산 유형 자산 대체는 차변의 이건 뭐예요? 차변의 뭐 건물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장기 차입 부채 유동성 대체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나는 한70% 이상은 뭐 분괘가 떠올라. 아유, 그럼 대단한 거고요. 그렇게도 돼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근데 나는 지금 뭐 70%는커녕 뭐 10%도 모르겠어. 또는 다 모르겠어도 분명히 있어. 왜냐하면 다 모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요. 회계는 원래가 엄청나게 까먹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설명했을 때는 알아는 먹어들어야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것이 표로도 나왔으니까, 뭐, 표에다가 별표 치시고 하시면 되고, 이미 표에 있는 내용은 다 제가 말로 분기를 다 끊어드렸습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연습 문제 가겠습니다. 본문 내용의 복습 가. 보통 제가 복습 파트는 따로 안 하는데 여기는 좀 필요하니까 볼게요. 필요한 것만. 6번 가겠습니다. 6번. 기업의 도산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 답은 3번입니다. 제가 뭐 흑자도산에서 현금흐름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간에 말로 했지만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영업, 투자, 재무활동 이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고 본업과 관련된 현금흐름이다라고 생각을 얼추 하시면 되겠고 7번 문제 갑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했는데 현금, 순운전자본, 총재무적 자원의 변동을 가져왔는지를 따져봐라. 현금은 박스에 나온 것처럼 현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순운전자본은 뭐였죠?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였고. 총재무적 관점에서의 자금은 자산부채 자본이었습니다. 결국 또 분계를 알아야 되겠네. 첫 번째 뭐예요? 비품을 현금 주고 샀다. 차변의 비품. 비품은 유형자산입니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입니다. 유형자산. 그럼 열어놓고 박스를 채우면 현금 변동되는 거 맞죠? 동그라미. 순운전자본이 변동됩니까? 순운전자본이 뭐야?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인데. 이건 유형자산이니까 의미가 없고, 요것이 이제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겠네. 하여튼 변동이 있다. 맞죠? 세 번째. 총재무적 자원은 뭐 당연히 동그라미겠죠. 뭐 자산부채 자본이 총재무적 자원인데, 자산 변동되는 거 맞잖아요. 2번.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회수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매출 채권이겠죠, 그렇죠? 매출 채권. 그중에서 첫 번째, 현금 변동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순운전자본 어떻게 됩니까? 유동자산이고 얘도 유동자산이야. 그럼 불변이네, 여기도 불변. 그럼 불변이네, 두 번째 불변. 두 번째는 불변, 여기도 불변.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변이다. 기계장치를 2년짜리 만기어음을 발행해서 취득하였다. 잠시만요. 기계장치를 어음 발행해서 취득하였다. 그럼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산 거다.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장기 미지급금. 장기 알고 샀다. 어음 발행한 게 뭐예요? 그건 나중에 돈 줄게. 외상으로 산 거거든요. 다만 만기 2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미지급금이 아니라 그냥 장기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 이것도 첫 번째 현금 수반하지 않죠. X. 두 번째 순운전자본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아닌데 다 비유동. 어?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니까 걔도 관련 없고 총재무적 자원은 플러스가 맞아. 그 걔는 변동되는 거 맞죠? 어차피 자산부채 변동되면 다 총재무적 자원 변동되는 거니까. 네 번째 장기 차입금 중에서 향후 1년 이내에 갚을 상환할 금액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했다. 이건 뭐 차변의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죠. 현금은 수반하지 않고요. 순운전자본은 여기가 유동부채니까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은 똑같은데 유동부채가 늘죠. 그래서 뭐 줄게 되나 하여튼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요. 총재무적 자원은 당연히 변동이 생기겠죠. 뭐 자산부채 변동되면 다 자산부채 자본 변동되면 총재무적 자원은 변동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 동그라미 X등으로 다돼 있고요. 그리고 진위형, 요거는 이제 우리 쉬었다가 하는 걸 합시다. 18페이지부터는 쉬었다가 하는 걸 하겠습니다.